오랜만에 액자를 구입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가족사진이나 영화 포스터 아니면 자격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끼는 음반 중 하나를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구입을 했는데요. 가격이 12,000원 정도 되는데 가뜩이나 제가 소장하는 앨범들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 액자를 우연히 보게 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개더 구입하고 싶었지만 이놈이 마지막으로 남은 액자라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자 뒷면을 보면은 음반을 액자에 집어넣어서 벽에 걸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제가 상자 상태에 집착을 많이 하지만 그건 뭐 장난감이나 수집품일 경우에만 그렇고요. 이건 뭐 어차피 개봉을 하면 버릴 상자이니 이렇게 구겨져도 속에 있는 내용물이 멀쩡하면 상자가 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개봉을 하고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꺼내면 오늘의 주인공, 액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 원짜리 싸구려 액자라서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아크릴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이런 종이 상자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뭐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이 있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절약, 재사용, 재활용. 저는 뭐 급진적 환경보호 운동가는 아니지만 낭비가 되는 걸볼수 없습니다. 뭐 짠돌이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는 도로, 산, 강, 바다, 공기, 지구인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사용해야 예의가 아닙니까? 아무튼 또 말만 하면 삼천포로 빠지네요. 일단 싸구려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만 원짜리가 어쩔 수 없지요. 봉지를 뜯어보면 이렇게 습기 제거제가 들어있는데요. 먹어서는 안 되는 사탕과 다르게 습기 제거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먹지 마세요. 아무튼 나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액자 깊이가 생각보다 깊어서 두꺼운 음반도 쉽게 들어갈 것 같네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 보호 필름을 뜯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여기 작은 조각이 깨져 있네요. 싸구려라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냥 나중에 검정색 유성 매직으로 칠할게요. 아무튼 음반을 액자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뒷면에 있는 이 나사들을 풀어주고 이 작은 철덩어리를 돌리면 됩니다. 총 8개가 있으니 6번 더 반복하면 됩니다. 나사는 수도꼭지와 같아요.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시계 반향,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열립니다. 이 종이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일단 한쪽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아크릴판 앞면과 뒷면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약간 흐린 느낌이 납니다. 저는 보통 전자제품에 있는 보호 필름을 벗기지 않는데 이런 액자는 냅둬 봤자 좋을 거 없지요. 아이고, 이걸 벗기니 흐렸던 게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제 LP, 음반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음반이 액자에 들어갈 겁니다. 레코드를 빼서 음반 껍데기만을 액자에 넣을까 하다가 앨범 커버가 찌부돼서 구겨질까봐 그냥 레코드와 같이, 음반이랑 같이 액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앞면, 뒷면 모두 마음에 들지만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 로고가 있는 앞면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앨범을 집어넣었는데 역시나 공간이 많이 남네요. 앨범 사진이 뒤로 기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진이 액자 아크릴판에 바짝 붙이기 위해서는 아까 액자랑 같이 왔던 꽃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8개의 팔을 돌리고 8개의 나사를 조이면 끝입니다. 이야, 생각보다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진짜 유리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게 잘 구입한 액자인 것 같아요. 자외선 때문에 누리끼리하게 변색될까봐 걱정이 되지만 태양을 피해 벽에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끼는 R2D2를 거실 테레비 옆에다 진열했다가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의해 이런 변을 당했지요. 서태지와 아이들 음반은 R2 같은 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겁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포스터가 있는 자리에 이 액자를 걸어 보겠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나중에 이 집을 찾으면 옆에다 걸어야겠습니다. 이케아에서는 이런 음반 표지가 아닌 그 레코드, 그 동그란 음반만 들어가는 액자를 판다고 하던데, 음반 겉표지와 그 검정 음반을 양옆에 진열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전기 축음기가 없어서 재생을 못하지만 창고 어딘가에 있는 상자 안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더 보기 좋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